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을 한채 발견했어요. 여기 완전히 논이에요. 논. 논과 산과 좀 안개 끼고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풍경이 뿌해요. 그래도 뭐 시골집 보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. 보려고 하는 건 요 집이에요. 와, 이 파란 녹색 지붕집과 주황색 지붕집 한번 보시죠. 보시죠. 말이 꼬이네.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집이 꽤 규모가 큰 집입니다. 예. 이 건축 면적만 해도 한 50평 나오고요. 이 집이 보유한 땅이 꽤 많아요. 근처에 한 정확한 건 한 300평 정도, 많으면 한 500평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. 옛날 시골집이었을 텐데 집을 사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어. 집에다가는 돈을 많이 바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주변에가 풍경이 좀 특이해요.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. 여름에 와야지 멋있겠다. 근데 뭐 겨울에도 황량한 또 멋이 있죠. 방금 보신 시골집 마당이에요. 이쪽 편에서 이제 이 집을 볼 건데 이런 식으로. 우와, 이 집 색깔이 예뻐서 그런지 집이 리모델링을 많이 안 했어도 집이 예쁘네. 그쪽도 멋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데만 딱 리모델링을 했어 보니까 그게 더 멋있어요. 뭐 편리함으로 따진다면은 리모델링 풀옵션으로 하면은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 좀 시골에 그 운치가 남으려면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하면은 좋더라고. 그래서 이 집을 일부러,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옆에 땅도 사고 막 무슨 뭐 예술가인 가봐. 돈이 많으시겠죠. 돈이 많은데 집 하나 못 고치겠어요. 근데 일부러 집을 아주 자연스러운 멋을 간직하기 위해서,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만 딱 리모델링 하신 것 같아. 에휴, 다리 건너는 거죠. 건너면은 다시 돌아올 순 있어요. 야, 진짜 여기는 얼마나 부잣집이야 도대체. 예술가의 집인가 보다. 여기 작업실이야, 작업실. 계단이나 한번 올라가 보죠. 와, 이게 아예 갤러리 같아. 와,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은 이런 게 다 있어. 다 이 집의 소유야, 다. 이 땅 다 이 집 거야. 와, 땅 부자네, 땅 부자. 방금 보신 집. 와, 또 계단이 또 나와. 여기 올라가 봐야겠는데. 와, 이 집만 이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네. 와, 이 집은 진짜 아까 그 시골집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시골집 주인이 여기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방금 보신 집 뒤뜰 석상들 사방에 석상이야. 얼마나 돈이 많으면 뒤뜰에다 이렇게. 와, 진짜 돈이 많아도 식사를 세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예술에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. 아까 그 집 너무 예쁘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